궁금한 건 붙여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아 좋네요.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굉장히 또 워낙 리뷰를 많이 진행을 하셨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또 녹아드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는 4편 정도 6편 총 6편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은총 씨의 스케줄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네. 변경이 돼서 2편 정도 더 네.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저랑 또 즐거운 시간을 아 좋네 보내고 계시다. 이 가장 원초적인 일렉트릭 기타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텔레캐스터는 불친절한 연주감과 태생적인 사운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매우 특별한 기타입니다. 텔레캐스터의 디자인을 사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불편함들 때문에 연주자들은 제작사에 다양한 요구를 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주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진화된 사양의 텔레캐스터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와 아이바네즈에서 제작되는 보다 진화된 T스타일, 텔레스타일이죠. 일렉트릭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야 이거 참 그 저걸 잘하셨네요. 구성을. 이 사장님이 네. 탁월해요. 탁월한. 이런 이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탁월하십니다. 오프닝이 궁금한 거 못 찾았는데 요거 되게 궁금하네 진짜. 병원 선생님께서 들고 네. 계신 모델이 이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네, 커스텀. 70 커스텀.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알바네즈에서 제작되는 AZS2209H. 야, 이게 모델입니다. 험이 달려 있다는 뜻이죠. 네. 앞에 그래서 이 야. AZS 같은 경우는 이 텔레캐스터 기반으로 네. 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상이 됩니다. 네, 연상이 되고요. 험싱 픽업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1대1로 비교를 하기에는 텔레캐스터 커스텀이 예, 딱이네요. 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참 멋쟁이 기타인데 두 개다 굉장히 멋있는 기타고요. 네. 병원 선생님께서 먼저 이 팬더 USA 네. 이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을 먼저 연주를 한번 아 그럴까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앰프에다 듀얼리스트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뮤직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오, 해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을 사용을 한 적은 없었지만 네.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 험험 달려있고 라지에트 아 그거 멋있죠. 를 메인 기타로 사용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텔레캐스터 그러니까 이 50년대에 이 6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텔레캐스터가 이 굉장히 뭔가 사운드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기타였다면 그렇죠. 불친절하죠. 제가. 이 세븐티스 그러니까 70년대의 텔레캐스터 커스텀과 디럭스는 못하는 음악이 없을 정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풍부해요, 이 암을 이용한 이 그런 것만 안 되죠. 트리키한 사운드를 내는 것만 제외하고서는 네.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네. 기타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락킹하고 블루지하고. 네. 예. 그래서 이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싱싱한 모델이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또 한계가 있지만 예.
이 친구는 그것도 좀 뛰어넘은. 예, 좀 락킹해요, 이게 좀. 그런 예. 매력적인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모델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진화된 느낌, 현대적인 사양이 더해진 요 아이바네즈 AZS 예. 209 H 모델 사운드 예. 한번 예.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똑같은 걸로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이 좀 더 진한 기타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텔레캐스터 커스텀인데 네, 색이 더 진해. 네. 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내가 이 텔레캐스터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압도적이고, 네, 압도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 좀 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이제 정제된 듯한 그리고 이 좋은 사운드만 연출할 수 있도록 그 액기스를 좀 뽑아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이 아이바네즈의 예. 모델이고요. 배려심이 좀 있어요. 예, 좀. 이 요거 좀 50년대 텔레캐스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네. 사운드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원초적이고 약간 마초적이고 거친 느낌이 드는 그렇죠.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는 텔레캐스터 커스텀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이 AZS 시리즈가 모르겠어요. 아이바네즈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 텔레캐스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DNA가 어디서 느껴졌냐면 잭 플레이트 그렇죠? 이런 기타에 네. 이런 그렇죠? 앞쪽이나 프론트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 보통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굳이 예.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텔레캐스터의 자손이다. 텔레캐스터가 없었다면 이 모델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70 커스텀은 소리가 좀 이렇게 각졌다고 생각하면 요거 소리가 동그란 거죠. 아, 이거 참 이거 물건이네요. 이거. 그래서 이 AZS 시리즈를 예. 가지고 이 프로 세션 연주자들도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하고 많이 녹음도 하겠죠. 많이 한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클린톤도 되게 그렇죠. 오, 왜 이렇게 좋아? 클린톤의 그 저게 반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도로록 흘러나오는 거야. 잘 만들었다.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네. 기타들이었다. 물론 나는 팬더의 텔레캐스터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뭐 요거 뭐. 얘도 변태입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얘도 약간 변종이지만 예, 이게 깁슨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험버커 픽업 자체를 깁슨에서 픽업을 제조하던 분이 나와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만든 픽업이기 때문에 예. 나는 이 텔레캐스터 커스텀조차 예. 팬더 텔레캐스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요.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갖춘 텔레캐스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텔레캐스터 커스텀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다. 나는 텔레캐스터의 디자인은 사랑하지만 좀 더 진보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이거저거 해보고 싶다.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E마이너로 해갖고 네? 상당히 이렇게 여기 좀 하이 포지션을 쳤는데 네? 진짜 치기 편하네요. 여기 이렇게 다 컨투어 처리가 그쵸,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컨투어 처리가 되어 있고 바디에도 밀크 네, 처리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이게 또 야광이야. 약간 모양만 네. 텔레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멋진 모델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